네, 오늘 페이지 2, 뉴스 네. 3.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역시 뭐 우리 한국은행도 나섰습니다. 사상 첫 무제한 돈풀기에 네. 돌입을 이제 한다고요? 양쪽 완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가. 네. 어제 이제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기자가 부총재님, 예, 우리도 이거 양쪽 완화죠?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글쎄요,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뭐 이런 대답이 나왔으니 그게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에서도 네.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한다 이렇게 네.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듣냐면 3개월 동안 4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매주 한 차례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 공급 방식으로 RP 매입을 한다. 레포 뭐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미국 레포 연준에서 네네. 금융회사들이 갖고 오는 담보를 가지고 돈을 이제 단기를 빌려주는 거. 그 이제 그건 이제 레포나 RP 매입이나 똑같은 건데 네. 시장 유동성 그러니까 취약해져 있는 금융시장에 돈을 무제한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기간은 3개월로 돼 있으나 양 총량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4월 달에 가서 4월부터니까 이제 3개월 한 다음에 7월 초나 가서 더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기간에 대해서도 꼭 못 박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순간적인 굉장한 경색이 네. 그때 가서 풀릴는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 지금 현재 상황이 개선될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언 이후에 구체적인 안을 보면 현재 이제 한국은행에서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이니까 RP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게 네. 전 은행 거의 전 은행에다가 증권회사 5군데 이렇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을 증권회사 11곳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RP의 대상이 되는 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 특수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권회사에서 거래하는 그 채권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국채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 네. 그 범주에 이제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통화채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거의 뭐 국채 수준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사채가 회사채. 있죠. 회사채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채라는 게 있어요. 특수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또 그 금융기관이긴 한데 네. 뭐 카드사라든지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특수한 네. 캐피탈사 그런 것들 범주에 이제 특수채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특수채도 공공기관 특수채까지 RP의 대상으로 이제 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 기관은 신한금융투자가 들어갔고요. 현대차증권, KB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오늘 오시는 게스트의 소속증권사 유진투자증권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사실 좀 미온적인 그 통화 정책을 했지 않냐라는 그런 금융시장의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지난번에 네. 금리 안 낮췄던 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그 늦은 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미국에서 워낙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에다가 질적 완화까지 하다 보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는 한국 경제의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네. 한국은행에서 뭔가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그런 발표가 했고요. 이제 정부에서 100조 푼다는 것과 더불어서 한국도 재정 통화 양대 정책의 축이 금융시장 혹은 실물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00조 푸는 거랑 이거랑은 이제 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조 푸는 데에 대해서 유동성이라는 네.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0조 푸는 주체는 네. 정부지만 정부가 갑자기 돈을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그 100조 푸는 정책에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물론 이제 RP 이거하고는 네. 다른 거고요. 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한국은행이 사상 첫 무제한 돈 풀기에 네. 돌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실업수당 청구가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근데 주식은 또 이렇게 올라서 실업수당 네. 청구라는 거를 정프로는 해봤어요? 저는 실업수당 못 받아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못 받아봤는데 네. 네. 왜 못 받아봤지? 나 실업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법인 그 있었구나. 근데 어쨌든 네. 통상 실업수당이라는 게 20만에서 뭐 왔다 갔다. 그래서 미국에 네. 네. 28만이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328만이에요. 328만 정확히 3천 건. 10배 네. 넘게. 3월 셋째 주. 네. 네. 갑자기. 10배가 아니죠. 28만에서 328만이면 뭐 12, 13배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실업수당 제도라는 게 성긴 이후에 가장 많은 클레임이에요. 예. 그래서 1982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네. 예, 한 주당 69만 5천 건이 역대 최대치거든요. 그리고 금융위기 2009년 때 65만 건까지 늘었다는. 65만이요? 65만 건. 근데 지금 300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근데 이게 이 위기의 본질이 달라서 그래요. 사실 금융위기는 사실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월스트리트의 고액 연봉자들 있잖아요. 몇십만 불씩 몇백만 불씩 하는 사람들이 박스 들고 이제 아, 저 잘렸어요. 나오는 네. 그런 사진들 많이 봤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위기가 아니고요. 메인스트리트의 위기거든. 예를 들면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 아니, 못 나가는 거지. 뭐 이동 제한인데 뭘 나가요. 손님이 없는데 뭐 의류 그죠. 쇼핑몰에 있는 네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월가에 있는 사람들로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레이오프에 미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제조업 단위의 노조가 굉장히 강한 데를 제외하면은 네. 그냥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퇴근하는 사람 뒤통수에다가 고생했네. 아유, 정 내일은 아니야. 이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내일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실업자가 폭증을 하는데 네. 애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 저 미국에서 스티븐 무니신 장관이 민주당하고 그 협상을 할 때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렇죠, 협상을 그렇죠. 할 때 당신네들 이거 빨리 사인업 안 하면 미국 실업률이 20%까지 뛴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우리가 야, 이 아저씨 겁 엄청 주네. 협박용이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예,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가면서 이거 더 늘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 초에 발표하는 3월 미국의 실업률이 30%대로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뉴욕, 뉴저지, 오레곤, 켄터키, 콜로라도 이런 주에서는요. 워낙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가 몰리다 보니까 실업에 관련된 전산이 다운되버려. 폭주를 하다 보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 주식시장은 또 크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스티뮬러 패키지에 대해서 사인한 거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추월했더군요. 그래서 과연 이런 확진세가 좀 잠잠해지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부활절이 이제 4월 12일 그 주인데 부활절 끝나면 이제 우리 일합시다. 네. 그리고 국경 폐쇄도 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정점을 찍어주면은 네. 모를까. 근데 이런 추세에 확산세가 계속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만 명 이상씩 느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하루에 만 명 이상씩 확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확진자의 상태와 미국의 확진자의 상태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뭔가 증세가 심각해서 간 사람들이 확진 가능성이 있고 우린 뭐 한 이틀 기침하고도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증상 또 확진의 어떤 그 속도와 범위가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 그리고 증시에도 굉장히 더 앞으로도 여진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 결국 이제 두산중공업이 예. 나오는군요. 경영위기인 두산중공업에 1조 원대를 지원합니까?
이게 지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출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서. 근데 공짜로 주는 건 아니라는 의미에서 지원이라는 건 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걸 지원이라고 하잖아요. 야, 근데 제가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왜요? 두산중공업이 주가가요. 네.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 1,200원인가? 뭐 제가 좀 전에 보니까 그렇던데. 네. 야, 이게 원래 10만 원 넘어가던 주식이었거든요. 제가 월봉을 보니까 10년 전에 한 8만 원 했던 주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20분의 1도 막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야, 그러니까 그 주식 잘못 골라 가지고 나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은 에? 골로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두산중공업이 내일부터 상한가 쳐 가지고 뭐 쭉 올라 가지고 뭐 돈 10만 원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기대하는 그거 기대하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워낙에 이제 비즈니스 트렌드 자체가 힘들었던 데다가 재무 구조가 워낙 힘들게 단기 차입금 포함해서 해외 차입금 포함해서 워낙 차입금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제 26일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하고 1조 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어요. 근데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야, 니네 왜 그거 빨리 발표했냐 그래가지고 또 볼멘소리를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27일날 오늘이죠. 네. 오늘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런 회사들 지원하는 고위 관계자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추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그래서 뭐 이 발표 시점 가지고 뭐 논란이 있다는 기사도 떴던데 어쨌든 두산중공업의 대주주가 주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 주식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동대문 근처에 가면 두산타워 있잖아요. 아, 두타. 네, 두타. 네. 그 이제 빌딩을 담보로 하는 신탁수익증권을 만들어서 담보를 맡긴다 이런 거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1조 지원한다고 해서 두산중공업의 재무 건전도가 확 개선이 돼가지고 재무적인 안정성이 확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국신용평가 신용평가 기관이죠. 두산중공업의 신주인수급보사 측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채권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도 지금 자영업 중소기업이 힘들다 그러지만 이익이 안 나는 대기업 중에도 몇 군데 회자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중공업이어서 사실 굉장히 좀 그 주가도 안 좋고 했는데 일단 긴급 수혈은 받았습니다만 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또 지배구조라는 계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재무구조의 복잡성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선 상당히 좀 투자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계절적인 것들 또 방역 철저해가지고 물러갈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않은 회사들의 경영 상태는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원하고 뭐 풀어도 거기까지 다 흘러갈지도 모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4월 달이 이제 상폐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벌써 뉴스에 보면 벌써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고해드렸죠. 벌써 한 달 전부터. 네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 전체 장에 대한 거, 미국 장이 올랐습니다. 뭐 확진자가 얼마 나왔습니다. 일본에도 참고합니다.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업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네. 1조를 예를 들어 빌려줬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못 갚으면 부도죠. 이게 그 빌려준 돈은? 네. 떼이죠. 아, 그래요? 네. 담보를 잡았으니까 네. 그 담보 가치만큼은 이제 청산해서 할 수 있지만 저거 하겠죠. 빌딩도 있고 하니까. 여기가 빌린 돈이 1조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많이 빌려줄 거 아니에요? 1조가 아니라 훨씬 많죠. 훨씬 많죠. 네. 긴급 수혈을 한 거죠. 아, 참. 우리 정프로는 본인 세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경기를 하는 사람이다. 국민연금도 뭐 안 냈으면 하는 사람이니까. 네. 아니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시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가 그 저 두산 중공업이면 두산 건설 갖고 있나요 혹시? 두산 건설은 저걸 했죠. 저기 뭘 했죠? 뭐 합병을 했나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두산 중공업이 원래 옛날에 한국중공업이 한국중공업 한국중공업이었어요. 그걸 이제 두산 그룹에서 두산 그룹이 뭐 하던 회사예요? 코카콜라. 두산 필름, 뭐 후지 필 무슨 코닥 필름인가 무슨 필름 거기다가 KFC
그러니까 해외 거 브랜드들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식음료의 내수의 이런 회사였는데 그걸 IMF 전후로 해서 확 구조 조정을 해서 네, 네. 예, 두산 중공업 또 두산 엔진 예? 이런 쪽으로 중공업 쪽으로 확 바꿨거든요. 그래서 멈춘 뭐 그때 맥킨진가 어디서 그 컨설팅을 해가지고 네. 완전 성공했다. 두산이.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됐죠.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했던데도 여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네. 아,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오늘 게스트 메인 게스트 분은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실 분인 거죠? 네, 반도체 얘기를 하려는 반도체.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일단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네. 반도체 업황이 이런 큰 격변기에도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왜냐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